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538. 한 번 더, 1800-95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의 박정호, 장윤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남양주를 휘젓고 네, 다니느라고 그러니까요. 무리를 많이 했죠. 네. 어제 13시간을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함께 다니는 김다솜 기자가 저한테 네. 선배한테 별명이 붙을 것 같아요. 네. 알파장. 알파장. 그래서 알파장이 뭐니? 그랬더니 말하는 기계. 아니, 네. 그래서 아침에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네.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랬더니 성대에 약간의 예, 출혈이 있다고. 그래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성대? 성대 결절이 아니라. 피가 그래서,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대 출혈.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하라는 아니, 의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조용하게 네. 말씀.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우리 박정호 기자를 네. 사랑해 주세요. 저도 목에 피가 날 때까지 한번. 목에 피가 날 때까지. 열심히 방송을 해볼게요. 오마이TV는 네. 목에 피가 날 때까지 하는 방송. 아니 네. 그 벌써 저희 시작했는데 이 청취자들께서 막 벌써 이제 아침 인사를 서로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나요? 예, 지치지 피가 나도 피가 나도 지치 나와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또 나와.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예.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예, 어디 계십니까? 거기 예, 시간이 몇 시인지. 근데 정말 이게 네.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가 생활화가 되셨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네. 오늘도 화이팅 장박. 여긴 가을로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덥고요. 가을이요? 시간은 전날 저녁 시간하고 같은 시간입니다. 상파울로 브라질에서. 장 기자님 네. 그런데 여기 지우마 대통령 탄핵으로 난리입니다. 지금 브라질 정세가 혼란하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회하고 네.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예, 그 브라질 소식까지 브라질 정치 현황까지 네.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특파원 파장 특파원을 하시는 브라질 특파원을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여쭙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날씨 그렇습니다. 지금 뭐 드시고 예. 계시는지 다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소통하면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125개국에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예, 저희가 이 외국에 계신 분은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에 계신 분은 또 특별하니까 소개해드리고 예. 전국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어떤지 네. 지금 저희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 벚꽃이 좀 필랑 말랑 그러거든요. 여기 서울은요. 네. 네, 다른 지역은 어떤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삼동, 시드니, 목동 지금 계양역 네. 홍대로 가는 중. 지금 곳곳에서 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중간에 나가기 있기 없기? 없기! 없기! 끝까지 봐주시고요. 끝까지 네.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예, 구호 외치고 한번 구호. 자, 오장박이 간다로. 자, 그럼 지금부터 오장박이 간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예, 여기가 어딘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바로 팟짱카 앞입니다. 팟짱카. 네, 팟짱카 네. 앞인데, 오현호 대표는 오늘도 있습니까? 결합을 못해요. 오늘 어디 가십니까? 강연은 뭐 진주 마산 그렇죠. 쪽으로 이렇게 돌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사진으로만 그러니까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쓸까요?
네. 숟가락 오현우 씨와 함께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네. 해야 되겠다. 아 여기서 네, 오장박이 간다. 오장박이 간다. 자 오장박이 간다. 사진으로 등장하셨어요. 네, 사진으로 등장하셨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숟가락 오현우 씨 반갑습니다. 네, 숟가락 오현우.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곳이 어디죠? 아 여기는 지금 은평 갑지역구입니다. 네. 여기 저 응암동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곳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맞아요. 예. 만나러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누굴 만나야 될까요? 네, 예, 여쭤봤는데요. 박주민 변호사 얘기가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천하는 아바타 방송. 아바타 기자로. 네, 그래서 직접 지금 박주민 후보를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건너편에 선거사무소가 아, 있어요. 그쪽으로 네, 저희가 이동을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 날씨 좋네요. 네, 서울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따스한 네. 햇살이 내리쬐고 네.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어제 그래요. 22도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낮 기온 23도? 그런데 지금부터 햇살이 굉장히 그렇네요. 따갑고요. 따갑네요. 이러다가 금방 여름이 올까 봐 두려워요. 봄을 네. 저희는 이제 전국을 네. 돌아다니면서 네. 선거 보도를 하고 네. 아 그렇게 그냥 지나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올 봄은 파란불입니다. 저희가 예, 뛰어서 건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카메라 조심하세요. 카메라 조심하세요. 아니 어제 아니, 예, 뒷걸음질 안 쳐도 돼요. 예. 무한도전보다 더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저희가 지금 뛰어. 아 저기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최영재 후보. 누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네. 활동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분이 네. 그. 네. 북한과 관련된 학생운동을 오래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고려대학교 네. 총학생회장 시절에 예. 이른바 학생운동의 NL 계열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예. 바뀌었죠. 그렇죠. 뉴라이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새누리당으로 예. 옮겨갔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미경 후보 대항마로 젊은 후보를 내겠다고 최용재 후보를 냈는데 더 젊은 후보가 왔어. 좋아. 박주민 후보 왔어요. 네. 박주민 네.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예. 훨씬 어리죠. 근데 액면가는 박주민 예. 후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리에 변호사 노숙도 많이 네. 하고 그래서요. 자 여기 보면 야, 네. 그 박주민 맞아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달라졌는데? 완전히 꽃미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평소에 좀 저렇게 네. 하고 다니지. 보여주고 있네요. 예. 예, 나를 지켜주는 정치 내 삶의 변호사 박주민. 후보가 예. 그러니까요. 예, 한번 올라가서 정말 저 얼굴이 맞는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계단이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냥 앞으로 가세요. 너무 아니 계단이 저는 다칠까봐 엄청 많아요. 우리 제작진이 다칠까봐 네, 아 박주민 변호사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네 후보님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인데 어디십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선거사무소 앞에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10시에까지 거기 녹본동에 가야 돼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이럴 수가. 10시까지 어제 저희 그 예. 그분하고 통화할 때는 선거사무소로 오기로 했었는데. 네, 10시에 녹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좀 들었는데. 아이고, 아 그래요? 아 이럴 수가. 그럼 녹본역으로 가면 되나요? 네. 네, 녹본역도 빨리 오세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고 11시 또 반부터 문재인 대표 준비해서. 또 일정 끝내고 또 거기로 또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몇 시까지 계세요? 11시 반 정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면서 다니고. 아, 녹번역 근처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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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런데 가기 전에 네. 이거 계단 좀 계단, 예, 계단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그 은평 갑 지역구가 예.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 계단에 이렇게 붙인 거 의미 있네요, 그죠? 네, 계단을 걸으면서 예, 볼 수 있어요. 이 예, 공약 지역을 어떻게 바꾸는지. 언제나 당신 편에 대학 네. 등록금 최대 200만 원 소득세 환급하고 또 공제해 준다. 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이걸 아예 법으로 이제 하면 2년마다 이사 안 다녀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겠다. 네. 대한민국 정의 지킴이 네. 저런 구호들을 이렇게 보면서 후보도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한 발 한 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각오를 다시 다지게 네. 되는. 여기 가셔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못 지나가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빨리 녹본역으로 녹본역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네. 자 저희가 또 네. 뛰어가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 시간이 네,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 뛰겠습니다. 아, 다리에 피가 나진 않겠죠? 아! 아이고. 아, 건너스. 아, 안 돼. 무리하지 맙시다. 아, 예. 네. 무리하지 말고요. 자, 저길 보니까 네.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아, 저렇게 후보들이 많다는 네, 거죠. 그렇죠. 자, 아, 김신호 국민의당 후보가 있고 네. 노동당 후보. 네, 미래를 후보가 바꾸고 싶다면 노동당 최승현. 네. 어, 노동자들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노동당 이, 후보도 이동. 지역이 원래 그 이미경 의원의 그렇죠, 네, 지역구 5선. 네, 5선. 여기서 5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6선을 할 뻔했는데 네. 새 정치가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변화로 새로운 분이 오신 거죠. 네. 자, 이 은평의 네, 지역 분위기도 네, 어떤지 한번 네. 길을 건너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들 피하는 아, 카메라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보시고 피하세요, 많이. 자, 저희가 그 어제 남양주를 돌았는데 네. 정말 그렇게 넓은 곳인지 몰랐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모든 그러니까요. 후보들 만나서 네. 그랬는데 자 오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젊은 부부 같아요. 네, 그렇죠? 부부 한번 저희가 네,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에서 방송 중인데 잠시 선거 민심을 잠깐 듣고 있습니다. 가야 돼가지고. 예, 이번에 투표는 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투표는 하신대요. 네, 네. 지금 바쁘시게 네,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네. 투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네. 뭐 바쁘게 어디 가는데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저한테 막 지나가는데 네. KBS 기자가 인터뷰하자 그러면 저도 아 바빠요. 박정우 기자가 네. 딱 하자 그러면. 아 그럼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박정우 기자 네. 반가워요. 아유. 네, 그래 할 텐데 네, 다른 분들도 네, 예. 다른 분들도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사실 언론 불신도 큰 거죠. 정치 불신이 그렇습니다. 큰 만큼 언론 불신도 굉장히 큰 언론 거고요. 크고. 사실 언론이 5대 권부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그 많은 큰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그 충실한 정의로운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거대 보수 언론 똑바로 네. 해라 네. 이런 말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서울 지역을 네. 위주로 도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은평구 지역 네. 은평, 그리고 강서 지역을 네. 위주로 해서 후보들 만나겠습니다. 네. 자 파란 불이 켜졌네요. 초록불입니다. 건너겠습니다. 저희가 빨간 불에서는 안 건넙니다.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안전 않고, 예, 안전으로 저희는 생활 속의 안전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이제 차까지 뛰어가 보도록 할까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네.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자, 녹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자. 자. 동네 사람들,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 표정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누굴까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타시죠 예 네 타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녹번역으로 네.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녹번역으로 예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네. 녹번역으로 이동할 텐데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네. 예.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녹번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네, 녹번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계속 많은 분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사님을 저희 차에 모셨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든든합니다. 자, 운전 중에 또 제가 말을 걸면 힘드시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기사님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댓글들이 좀 올라왔나요? 네, 댓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벌써 오늘 두 번을 뛰었어요. 앞으로 몇 번을 더 뛸지. 자, 박주민 후보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네. 제가
못 만나고 녹번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박기자 벨트에라라는 댓글이 보이네요. 예, 벨트를 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엄마 찾아 산만리 시작이라는 김문봉님의 댓글도 있고, 그리고 오늘 화장실 사용권 3장씩 드립니다. 라는 댓글이 있네요. 아, 저희가 화장실을 막 7시간 만에 가고 막 그랬었죠. 7시. 네. 이강인님은 오늘은 동작갑에서 출첵함이라고 하셨고요. 아, 동작갑. 네. MK님께서는 토론토 밤 9시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봄비. 네. 좋을 것 같아요.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김은봉님은 지금 계양역입니다. 홍대로 가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면목동 출석 체크. 필라델피아 출석. 필라델피아. 봄밤이라고 하셨고. 네. 최영민님께서 날씨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와, 진짜 리얼리티라는 댓글도 보이네요. 자, 정말 저희가 리얼리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든 저희가 온에어가 되어 있습니다. 온에어. 자, 서울도 이쪽 은평구 지역도 봄이 왔네요. 저 앞에 목련도 활짝 피어 있고. 아, 너무 예쁩니다. 봄꽃이 아마 2, 3일 내에 또 꽃이 엄청 많이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박주민 변호사, 박주민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주세요. 네.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아, 박주민 변호사 전화 왔습니다. 예.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예, 후보 수행비서입니다. 네네. 네, 지금 어디 쪽에서 오시나요? 지금 사무실, 서부병원 앞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서부병원 앞이요? 네. 서부병원에서 녹번역 쪽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면, 세무서 사거리 아세요? 세무서 사거리요? 네. 아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녹번역 쪽으로 가다 보시면, 네. 은평구청 가기 전에, 네. 좌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녹번역 가기 전에. 우회전. 저희는 은평구청 쪽 우회전하는 그 길이거든요. 역촌역? 역촌역? 네. 역촌역 직진하면 불광역이고요. 지금, 지금 은평구청 쪽으로 우회전하는 거죠? 네, 우회전하려고 해요. 지금 내비 따라서. 우회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네. 그쪽으로 우회전해서. 네.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저희가 그쪽 밑으로 지금 그 역촌역 쪽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아, 역촌역 쪽으로 내려오신다고요? 예, 그래서 우회전해서 조금 오시다 보면은 네, 보일까요? 아, 저희가 그 반대쪽 차선 쪽에 있어요. 거기 지금 우회전하시면 최원호 병원이라고 보이시죠? 최원호 병원? 예, 보입니다. 예, 거기 건너편인데? 최원호 병원 앞쪽에서 네. 최원호 병원 조금 앞에 보면은 그 신호등 하나 있거든요. 네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신호등. 네. 이 상황을, 잠시만요. 이 상황을 빨리 저희 앞차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안에서요, 예. 네, 앞 신호등. 네, 세월호 병원 앞 신호등쯤에 지금 저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병원에서 그 다음 신호등. 다음 신호등. 아니, 세월호 병원 곧 다음 신호등 쪽에서 내리셔가지고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오면 유턴하는 길이 있어요. 네, 유턴하는 데 있네요. 유턴해가지고 네. 바로인가요? 바로 유턴해서 세우시면 돼요. 저희 바로 지금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 보이네요. 저희 차 보이시죠? 네. 바로 왼쪽. 아, 네네네. 네네, 이 노란 차요. 유턴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방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유턴을 저기 계시네요. 네? 저기 앞에 박주민 후보가 지금 보입니다. 저 앞에 어디 있습니까? 잡았습니다. 네, 저희 바로 반대쪽 차선에 있네요. 네. 네, 곧 만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곧 만나겠습니다.
제대로 찾아본 것 같은데. 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 확실히. 네, 아, 여기 기사님 있으니까 저희가 편하네요. 마이크 좀 들고 얘기했습니다. 편하네요. 오늘도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 어제는. 어제는 그, 제가 전화도 못 받고. 네, 길, 길치 박정호 선생. 아니, 근데 어제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네. 박정호 기자가 길을 헤맬 때마다 너무 즐거웠다고. 아, 그 즐거움은 근데, 제가. 드릴 네, 수가 오늘은 없겠네요. 그런 즐거움은 없네요. 오늘은 네, 대신 오늘은, 저희가 네. 화끈하게. 네. 네, 출연진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좀 네, 드리도록 앞에,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저희가 앞으로 가서요. 네, 이 정도. 아, 저 앞에 세울까요? 네. 네, 여기 세우시고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제 카메라 들고 있는 차가 카메라 들고 내리면은 내릴 텐데 아직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박주민 변호사 한번 태워서 좀 얘기를 할까요? 아, 저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네. 카메라 차 왔네요. 자, 카메라가 저 내리면 저희도 따라서 내려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과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저희가 박종인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상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예전에는 막 유세를 크게 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네. 이제 그런 거 스팟을 정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다 걸어서. 걸어서 가가오 방문하는 네. 뭐 그런 컨셉. 오늘은 뭐 저희 방식 것 같아요. 그런 후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대국집에 가 계시네요. 지금 순대국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순대국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네? 달라질 수,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네. 박주민 맞아요? 은평갑이. 야. 아니 제가 아는 박주민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은평갑이 물이 좋아서 모근이 막 살아나고 피부가 생기를 대 자꾸 막 대체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네. 박주민 변호사를 만나게 될 줄이. 너무 놀랐어요.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매 거울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박주민 변호사를 만난 거는 네. 늘 이제 농성장. 맞아요. 혹은 국회 앞, 아니면 집회 현장, 이런 데서 늘 이렇게 싸우는 현장에서 막 굉장히 힘든 가운데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데 오늘은 완전히 어디 모델 같아. 왜 그러냐면 선거를 해보니까 후보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 호감 갖는 외모와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안 했던 일들을 많이 해요. 아침에 예. 일어나면 선크림에 비비크림에 뭐 머리 단장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러게요. 평소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씻지도 않죠. 그리고 서 있는 자세 지적받지, 인사하는 자세 지적받지, 앉아있는 자세 지적받지. 아니, 서 있는 자세는 뭘 지적을 받으세요? 제가 좀 꾸부정하대요.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똑바로 서 있으라 그러고. 인사는 네. 인사할 때는 90도 이상으로 항상 숙이라 그러고. 네. 그리고 예. 아, 지금 역광이어서 살짝 이렇게? 좀 돌아서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옷도 네. 예, 유니폼 후보 네. 옷도 아,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처음 맞춘 옷이 좀 커가지고 네.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말라 보인다, 왜소해 보인다 그랬는데 그래서 네. 이걸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야, 저희 뒷모 한번 뒷모습도 저희가 막 그, 예, 박주민 이번 더불어민주당 아니 저희가 그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뛰고 그런 걸 다 보여드렸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그랬더니 런닝맨 같다고. 박주민 이름표를 떼라고. 이름표를 떼야 돼. 이름표 떼면 제가 뭘로 선정합니까? 네. 그것만은 저희가 재밌게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출마하시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이 지역에 출마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하셨을 거고 저도 네. 예상을 못했고 근데 다행히 임경 의원님을 비롯한 이쪽에 시구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살아왔던 역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계셨던 분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맞는다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도 부위원님 뭐 이런 분들하고 청년위원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상가를 돌고 있어요. 다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같이 좀 다녀올게요. 인사하시는 박주민 모습을 후보를 네. 은평구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직접 가는 거를 저희가 네. 따라다니면서 좀 보고 저희가 또 중간중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박주민식 네. 선거운동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색하겠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같이 가시죠. 가시죠. 네. 네. 자연스럽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박주민 후보, 제 후보 인사 좀 한 번 해주세요. 우리 인권 변호사.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유,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후보님, 밖에. 안녕하세요. 박주민 후보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인사를 잘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하여튼 시간 높여 내잖아요. 하여튼 저 10년 동안 서민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르신 투표는 하실 거죠? 예, 아 투표하실 거예요. 네.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그전에 나는 여기는 네. 무조건 네. 그전에 이미경 씨만 찍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호남이라서 아. 김대중 선생이라고 해서 그러셨구나. 네, 전통 나는 네. 그쪽은 안 봐요 원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잘하세요? 잘 알지. 그래요? 아니, 이번에 그 후보, 이번 선거에 나온 거 아세요? 아세요? 네. 이거 민변 변호사냐? 맞습니다. 예. 열심히 잘해야 돼. 그러면 네. 위험해. 잘할 것 같아요? 박주민. 위험해, 위험해.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 잘못하면 위험하다니까? 네. 내 말 잘하더라. 네, 고맙습니다. 아, 선글라스 쓰신 우리 어르신께서, 딱 알아보고. 예. 민변 변호사인 것도 알아보고. 예. 사장님 모르는 거는 네. 안 돼. 사장님 그럼 민주당 단어 내는 거야. 틀림없어요. 네. 열심히 네. 하시는 거.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명함 뭐 안 들어도 되겠어요. 다 알죠. 잘. 네. 네. 박주민 변호사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하시죠. 네. 어떤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뭐야 젊고 이러니까 네. 뭐 기대가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 잘하실 것 같고 네. 또 제가 뭐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틀림없이 이 은평구에서 일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일하고 예. 젊은 피로 그렇죠. 국회를 바꿀 수 예. 있고 뭐 타당 후보들보다도 네. 월등하게 좀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그런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위 분들은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잘 하실 걸로 다 예상하고 계시고 네. 예. 표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표가 말해주는 거니까 일단 이미 당선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당선된 것 같아요. 내가 저기서 낙선. 내가 가다가 이제 보고 지금 뭔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잘하시리라고 하고 네. 또 이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 좀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예? 국회에서 어떤 역할? 서민들의 어떤 점을 위해서? 뭐 저는 하는 일이 이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은 거 지금 네. 이 경제적인 상황을 해서 좀 큰 이런 기업 제품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서민들을 중소 상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카드 수수료라든가 또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뭐야 저 임대 수수료? 임대 수수료 그런 것도 오지만 그 뭐야 그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서민들은 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천만 원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200만 원 소득이 표시가 안 나요. 네. 그러나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은 20만 원만 심하게 지출이 되면 쓰러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 위해서 좀 연구하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네.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진짜로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저 야당들이 많이 당선돼서 이 집권당을 견제하면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좀 일 좀 많이 해주시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지금 야권이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해죠. 단일화해죠. 단일화 안 하면 그건 배신자입니다. 어떻게 한 솥에서 나와가지고 따로따로 밥을 따로따로 먹고 네 쌀밥이니 내 쌀밥이니 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한 솥에서 국을 끓였는데 이 밥은 이 국은 맛이 없고 내 국은 저 국은 맛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똑같죠. 네. 이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거는 표로 심판을 해야 돼요. 예, 이건 저기 양당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적합해요. 3당이 있어가지고 뭐 견제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웃기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드시 이 우리 야당이 좀 많이 의석을 차지해서 정부 여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권, 뭐 박근혜 정권 합쳐서 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경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있는 자들 위해서는 많이 나아졌죠. 없는 자들은 완전히 저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죠. 이제 아주 권투로 말하면 지금 그 정도로 많이 훼손돼서 이 기사 희생할 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이 상태로 한 5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서민은 아예 없어지고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노예와 양반 이런 구조가 돼요. 지금 체계가 지금 전부 이 서민들은 박스 주러 다니고 뭐 할머니들은 이런 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전부 그 난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저기 안 되는 그 뭐야 그저 월급 체계가 아닌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은 그 사람들 좋지요. 위에 저기들은 저 돈 갑들은 적기. 좋지요. 갑들은 예. 왜 그러냐면 자를 때 자르고 또 임금도 적고 또 저기 안 주려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4대 고용보험 안 주려고 이렇게 뭐야 저 이 하는 것들이 너무 잘못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이번 국회가 잘못 들어서면 우리나라 경제는 IMF보다도 3배, 4배 더 떨어진다는 사실. 저도 이렇게 뭐야 저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워요. 네. 예, 10년 전 어려우니까 지금 잘 선택하셔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좀 견제해서 또 야당이 견제를 잘해서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말해서 뭐 이 새 정권 5년, 3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한 게 없다. 한 게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대통령님은 대통령님대로 뭐 야당이 발목 잡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 호신껏 하면 되는 거죠. 국회 발목 잡으면 국민들 상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야당 핑계 대고 또 자기 당내에 있는 소수 세력들 핑계 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호신껏 열심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야당 탓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야당은 여당 독주를 견제한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대 총선은 야당과 여당이 꼭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김종인 그 대표님도 아주 잘 하시고 계시대요. 뭐 노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인이 우대받고 공격받는 사회가 돼야 이 젊은이들이 배우고 앞으로 장래가 그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니까 앞으로 20년이면 그런 분처럼 늙는데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 우리 자라나는 이 우리 자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서 좀 잘 되면 이번 20대 총선에는 우리 야당을 좀 많이 지지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야당, 강한 야당,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유, 정말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네. 빨라서. 네. 아니 후보님, 네, 이 신발이 새 신발인데 네. 이 선거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당에서 청년 비례들이 마련해준 신발이에요. 오, 당에서 청년 비례. 그다음에 검은색 신발을 하나 또 선물 받았어요. 서울시장 사모님이 사주셨어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강남이 강남이 여사가 오셨고 여기 와서 선물 받았지. 네, 개소식 때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언론에 먼저 방문하신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확인해봤어요. 오시는 겁니까? 그 오신대요. 명명하셨겠네요. 어떻게 언론에 그게 먼저 나왔습니까? 우리도 아무 뭐
네. 그건 잘 모르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쩐지 저는 이 눈길이. 어떠세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여러 그 사회 현안들에 네.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동가, 인권 변호사로서의 박주민의 삶. 그 다음에 정치인의 삶,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명함을 드리고 나서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가 먼저죠. 민이라고요? 누가 박준희 씨야? 접니다. 아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뭐 저 세월호 애썼어.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썼어, 예. 네. 그 뭐. 아니, 이거 세월호 때 활동한 걸 알고 계세요? 네, 예, 알지. 어떻게 보셨어요? 다 팟캐스트에서. 아, 팟캐스트 예, 혹시 팟장 아세요? 장윤선의 팟장. 장윤선 박동원. 이분이요? 예, 장윤선 기자입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죠? 그러시네. 훨씬 낫네, 사진보다. 아, 여기서 팟캐스트, 팟장 때 청자를 만났습니다. 아유, 당황스럽네요. 훨씬 낫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예, 이쪽에. 아, 일을 좀 하고 계신데. 계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방해를. 이번에 4월 13일에 투표는 하시죠? 아, 예, 예, 투표합니다. 아, 예. 투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근데 투표하실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아니어서. 아, 그래도, 네네. 그래도. 어디? 저희가 이제 총선 민심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보면은 뭐, 경제, 문제는 경제다라는 사람도 있고, 문제는 정치다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경제죠. 뭐. 경제. 시민이 아니야. 아, 하남 시민이야. 하남. 아, 하남. 네, 하남. 하남에도 투표를 하니까. 아무튼 네. 잘 보시고 예. 투표는 꼭 해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하나씩 들고 가라고. 아! 야, 이 홍삼 드링크를. 네. 아니, 어떡하죠? 저희가. 아유, 괜히. 힘내서 꼭 당선돼야지. 자. 아니, 네, 저희도 출마 안 했는데요. 장윤선 씨, 예. 박주민 변호사 어디 갔어요? 아, 벌써 갔어요. 여기 박정호 기자. 예. 예. 아, 박정호 씨요? 네, 제가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씨는 얼굴이 잘 안 나오더라고. 아,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아유, 애청자이신 것 같아요. 예, 애청자세요. 하나씩 들어다. 예. 아, 고맙습니다. 하나씩 드세요. 예, 예. 우리 오마이 TV 기자들. 오마이 TV 기자들 하나씩. 예. 예. 아유. 네. 네, 맞습니다. 아유. 네, 아,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어르신. 네, 박주민 변호사 갖다 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삼 드링크를 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정말. 애청자도 만나고, 이거 박주민 변호사 하나 네, 하나 갖다 주시고. 예. 자. 예, 인사하시고요. 네. 아, 제가 저희 방송을 하느라고 네. 예, 정신이 좀 없는데 저희가 11시 30분에 다른 후보를 좀 만나고요.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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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이 될지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뭐 지지 호소라든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은평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박주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호 네. 2번입니다. 사실 이번에 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야권의 분열, 또 여야를 막론한 공천 파동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또는 우리 사람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불가결한 요소다.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혐오와 분노를 넘어선 관심이 좀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만큼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소중한 권리를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께 연락 좀 많이 돌려달라. 네,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은평구에 사시거나 또는 은평구에 사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네. 주위에 많이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박주민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믿을만하다. 좀 많이 좀 써먹자. 부려먹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저희가 좀 이따 네,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꽃이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꽃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결정이 됐나요? 때문에요. 네. 예, 여기서 택시를 타고 네. 김재남 후보를 역촌 중앙시장에서 만나고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역촌 노인복지관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박주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바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예, 이동을 택시를 하는데요. 택시를 타고 바로 예. 이동하겠습니다. 휴무입니다. 휴무. 휴무. 예, 예. 빈차. 근데 자, 한 대만. 예, 한 대만. 카메라 한 대만. 네, 예. 그, 저.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타시. 카메라 타시죠. 앞에 타시죠. 예, 예. 예. 안 타. 타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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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예, 저희가 교통을. 교통을 맡고 있어요. 저 교통. 네. 저희가 지금 너무 급해서 일단 택시로 이동을 합니다. 네. 팟짱카를 버리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면 되죠? 저희는 지금 역촌 중앙시장. 역촌 중앙시장 좀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네. 네. 가겠습니다. 기사님, 제가... 이번에 투표 하시나요? 4월 13일. 해야죠. 아, 아세요? 저희 지금 오마이TV이고요. 전 세계 125개국에 지금 생방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입니다. 네. 이런 경험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좀 낯설어서 당황스러우시죠? 아, 네. 네. 아, 택시 기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5년 됐어요. 아, 25년간 택시 하시면서 25년간 민심을 네. 들으셨어요. 그 엄청난 민심인데 요새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면 게 어떤 건가요? 택시 타서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무슨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경기가. 일단 사람이 너무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네.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번에 다들 이제 뭐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경제민주화고 또 이번에도 이제 경제민주화 너무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는데요. 어떠세요, 기사님은? 글쎄, 뭐 정치라면 우리도 뭐 정치에 대해서 문의 아니지만 아 우리도 정치에서는 아예 뭐 신물이 나가지고 맨날 다 똑같은 항상 뭐 선거 때마다 그렇잖아요.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정치들도 하는 행태가 그렇잖아요. 또 이번에도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자꾸 보다시피 진짜 보기 안 좋잖아요. 우리들 볼 때도 또 뻔히 속 들여다보이는 건데 이번 여러 당의 공천이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게 진짜 막장이더라. 이 제일 꼴불견 어떤 거였어요? 이번에 뭐 제가 볼 적에는 유승민 사건. 그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는 사건 아니에요, 그게? 네. 누가 봐도. 네. 그 발언만 했다고 대통령이 찍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말 잘못해. 우리가 볼 때는 그 발언만 하는데, 발언만을 수용을 하고, 네. 좀 어느 정도 감싸주고 했는데, 네. 옳은 말 했다고 해서 단지 그,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불경한 죄로, 네. 그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네. 유승민이 제일 그랬고 그 다음엔 또 어떤 거였어요? 이번에 야당권도 그렇잖아요. 야당권도 야당. 뭐 일일이 뭐 열걸라면 한 장 없는데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적에 참 볼썽사납고 네. 안 좋죠. 야당 쪽에서 제일 볼썽사나운 건 어떤 거세요? 이를테면 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뭐 야권연대 안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비례 경선에 뭐 무슨 제자 논문 표절한 사람 뭐 이런 게 문제인가요? 그것도 뭐 보면은 참 한마디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논평할 건 아닌데 네. 참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볼 적에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진짜 한마디로 해서. 지금 기사님 저희가 보면 네 개 정당이 있잖아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있는데 네 개 정당 중에 그나마 그래도 똑바로 하는 정당, 잘하는 정당이 어딘 것 같으세요? 글쎄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뭐 평양이 앞서서 네. 그래서 딱 꼬집어서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제 개인으로서는 뭐 아직 뭐 네. 판정 내리기가 힘들어요 좀. 네.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누구에게 투표하실 건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근데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우리는 아직도 네. 야당을 많이 그래도 아. 야당을 좀 여당과 비슷비슷하게 견제와 균형을 견제, 맞춰준다. 그렇죠. 견제와 균형을 해서 예. 일방적으로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네. 서로 견제해서 아. 하는 걸 바라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4.13 총선 아무튼 이 생업에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거죠? 해야죠 뭐. 아, 해야죠. 예. 해야죠. 아니 택시 운전 좀 계속 하셨는데 어떠세요? 경기가 좀 어때요? 택시 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사실 안 좋아요. 아 일반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택시를 타죠, 그렇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아무래도 택시를 덜 타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택시를 좀 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20대 국회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희망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우리는 뭐 일단 서민들이 살기 편한 세상. 서민들이. 네, 네, 서민들이. 네.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아. 네. 지금까지는 뭐 서민들이 계속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대기업이나 부자들만 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건 뭐 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대기업들 위주만 정책을 펴니까 서민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볼 큰 뭐 대속 뭐 체감을 오지 않으니까 네. 네, 우리가 볼 적에 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감하고 계신데 기사님은 그러면은 지역이 여기세요? 은평구세요?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강북구예요. 강북구에는 네. 누가 있죠? 어떤 후보들이 나왔나요? 이번에 저 강북 내가 갑인데 네. 갑군데 오영 씨가 뭐 컷오프 돼가지고 아, 네. 오영 씨가 컷오프가 돼가지고 네. 다른 뭐 후보가 최 누군데 그것도 아, 이름 천준호 씨가 네, 네, 맞아요. 나 천준호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했던 천준호 씨가 나왔죠. 네. 네. 우리가 아무튼 생소한 사람인데. 생소한 사람. 네. 전혀 뭐. 잘 모르시죠. 모르죠. 네. 내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펴보셔야겠네요. 새누리당은 누가 나와 있나요? 정양석이. 아, 정양석이. 예. 정양석이. 그 정몽준 그 의원 대표할 네. 때 비서실장하고 그렇죠. 이랬던 네. 의원인데, 전 의원인데. 네. 아, 천준호 후보와 정양석 후보 간의 후보가. 대결이 펼쳐지는 그렇습니다. 강북 갑구에 살고 계십니다. 예, 강북 갑 소식도 네. 저희가 들을 수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 뽑는다는 소리 많이 해요. 뭐가 제일 낫다. 예. 야당 성향이 짙잖아요. 강북 쪽이. 그러니까 네. 강북 쪽이 야당 성향이 짙죠. 거봉구로서 노원구로서 예. 야당성이 있는데 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또 예전 같지 않고 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역이네요. 야당으로서도 거기는 이제 정양석 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정양석 쪽으로 많이 기울은 네. 것 같아요. 천준호 후보가 인지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 야당 강세 지역도 쉽지가 네. 않네요. 네. 그 기사님은 혹시 팟캐스트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들으십니까? 그걸 우리는 전혀 못 봐요, 그거. 그냥 라디오. 네, 라디오. 라디오 중심으로. TV. 그, 텔레비전에 비친 정치 볼 때마다 좀 좀 다 똑같다, 이렇게 비판도 되고 그러실 텐데,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좀 기대하건대, 이것만은 좀 국회의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글쎄, 뭐, 우리, 저는 이제 택시 같은 게 이제 종사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택시 계통에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별 큰 바람은 없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평에서
강북까지 소식을 쭉 듣고 있습니다. 아유, 예. 역시 택시 아니 근데 확실히 다르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 갑자기 이 차를 탔거든요. 네. 갑자기 이 차를 타서 갑자기 타가지고 저희가 막 들이대서 인터뷰를 네. 좀 하고 아니 있는데.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네. 잘해주세요. 네. 25년 택시 하시면서 이런 손님 처음이야, 그렇죠? 네. 네. 막 들고 네. 들어와서 네. 125개국 막 얘기하면서 네, 아 참 저희가 그래서 후보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 네.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네. 후보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희는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아, 많이 들어봤죠. 아 많이 들어봤어요. 아, 저희가 오마이TV 네. 인터넷 오마이뉴스의 네. 인터넷 방송. 인터넷인데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텔레비전 막 보는데 요새 다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안의 텔레비전 네, 컨셉으로 예, 손안의 진보 종편 저희가 이제 이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 네. 나가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세요. 박정우 네. 기자. 예.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소통도 해요. 얘기도 나누고. 댓글도 지금, 달리고. 네, 지금 댓글도 그렇습니다. 달리고 그러는데요. 지금 댓글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기사님 한번 비춰주세요. 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와. 아, 장윤성 기자 얼굴이 나오고 있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 시차가 좀 있어서 기사님 얼굴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아, 기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멋있으시네요. 예, 어. 미남이시네요. 예, 예. 어,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전 세계로 나간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25개국. 예. 아까 저기 필라델피아도 있었고요. 예. 상파울로. 예, 브라질에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시드니. 뭐 오스트리아, 시드니, 호주. 전 세계 125개국에서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촌 중앙시장에 다 왔습니까? 저기 가만히 있어. 저거 무슨 무전에. 아, 예. 지금 방송하느라. 네, 방송하시느라고. 아, 지금 방송. 정신 없어 나도.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방송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님들께서 팟캐스트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님 화이팅. 택시 기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어, 터미네이터 같아요. 기사님. 영화배우. 예, 아, 기사님, 화끈하게 생기셨어요. 기사님 힘내세요. 기사님 잘생기셨어요. 헤헤. 기사님 항상 조심 운전하시고요. 네. 투표로 여야 균형을 꼭 맞춰주세요. 기사님 멋지십니다. 기사님 화이팅. 호주 브리스번에서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 어떠십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전 세계 동포들에게. 네. 네. 여러분들, 다들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우와. 다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네. 그래서 화이팅! 아! 아니, 혹시 옛날에 뭐 방송이나 이런 거 하셨었어요? 잘 하시네요. 야, 아니, 근데 갑자기 정말 네. 전직이 궁금해지는데, 택시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뭐 영화 일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배우? 뭐 여러 가지 했죠. 어, 뭐, 왠지 뭔가 하셨을 것 같아요. 직업도 여러 가지 했고, 아, 옛날에. 네. 그러셨구나. 아, 왠지 이 택시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네요. 팟짱카를 버리고. 팟짱카를 버리고, 우리 기사님하고 함께. 네. 아, 아니면 전 세계를 누비고 팟짱카의 기사님으로 모셔서. 그러니까 모셔서 함께 하고 싶네요. 아, 왠지 그 뭔가 기량이 풍부하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느낌이 여기 듭니다. 지금 다 온 건가요? 아, 여기 근처에 다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면 김재남 후보 비서진한테 예, 전화를 해서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 무도보다 재미있다. 아. 리멤버 1125. 저희가 계속 제가 125, 매일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 125개국. 예. 네, 세계적인 언론. 오마이TV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아, 예. 전 세계 동포들과 제가? 그리고 전국에 예. 계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아직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네. 좀 돌고 있는데요. 네, 역촌 중앙시장. 네. 아니 그러면 아버님 네. 뭐 자제분도 지금 투표할 나이가 됐나요? 그렇죠. 아 그래요? 뭐 이런 예, 투표하겠다 예, 예. 아, 이런 얘기 좀 하나요? 자녀분하고 예, 이런 정책인지 안 하시죠? 아 저희 딸 네. 딸이 둘인데 네. 아직 안,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아 큰 게 이 청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청년 문제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 얘기도 하실 것 같고. 자녀분들도 투표는 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 좀 하시나요? 역촌 중앙시장에서 큰 길로 구산역 방향에 계시다는데요. 구산역 쪽으로요? 네네. 구산역 계신다고?
LG 플라자? LG 플라자? LG 플라자? 저희는 LG 플라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샹제르망이라는 빵집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영말 독서실과 이쪽이 구산역 방향인가요? 이쪽 올라가는. 저기서 좌회전이요. 저희가 중앙시장에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산역 쪽으로요. 그쪽으로 맞나요? 여보세요. 아, 저한테 맞아. 네네네네. 예예. 아, 저기 네. 선생님 지금 그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보이세요 혹시? 아, 역촌 사거리 있습니다 지금. 역촌 사거리. 역촌 사거리요. 역촌 사거리요. 네네. 역촌 사거리까지 오시면 됩니다. 역촌 사거리 지금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역촌 사거리. 지금 역전 사거리. 건너편에 혹시 LG 보이세요? SOIL 주유소가 보이네. SOIL. 아, 거기 주유소가 없는데. SOIL 이디아 커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삼성 스포렉스 보이고. 오케이. SOIL. 우선 저희 구산역 역촌 사거리에서 구산역 쪽으로 틀었습니다. 까지 역촌 중앙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역촌 중앙시장. 그 내비로 안 나오 내비로 역촌 중앙시장이 나오는데. 저희가 내비를 안 켜고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택시 타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아, 구산역 사거리입니다. 구산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사거리요? 예? 구산역 사거리에서 서운흥 쪽에서 서운흥 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러면 그 건너편에 보면 LG가 보여요. 구산역 지나서 LG 예예. 뭐 보이세요 혹시? 아니 안 보이는데요. 그 네. 여기 구산역 사거리입니다. 구산역 사거리에서 서운흥 쪽으로 약간만 올라오세요. 네. 아, 그럼 예. 거기 거긴가요? 거기서 내리면 돼요. LG 앞에서? 네예예. LG 건너요? 네, LG 건너편에 오분이 지금 거기 계세요. 아예아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아, 정신이 없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 박정호 기자가 네. 아, 운전하랴, 방송하랴, 또 네, 도로 교통비 네. 내랴 굉장히 바빴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네. 네, 택시로 빨리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택시기사님, 멋진 택시기사님 네. 만나서 아유, 행운이에요. 뭐 네, 이렇게 했습니다. 택시기사님 만나서 반찬하신데 네. 네.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네. 자, 여기서 좀 올라가면 LG 뭐 네네,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나요? LG 전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LG 뭔데? LG 맞은편에 내리라는 좌우 한번 보세요. 좌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가 있고 현대가 LG 전자요? 네, 모르겠어요. LG 뭐라고 하던데? LG 주유소라. 아, 여기 LG전자가 있네요. 아, LG전자가 있네요. 예, 예. 여기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저기. 아, 김재남. 김재남 나왔습니까? 예, 아, 김재남 네. 후보 쪽 사람 아, 있습니다. 여기가 시장이군요. 네, 시장.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그 늘 건강하시고요. 예, 오마이티비.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찍으면 될까요? 네, 네, 잘 찍으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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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기자가 좀 택시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고 네. 카메라가 먼저 내리고 네. 저희가 네. 내리도록 조심하세요. 하겠습니다. 카메라 네. 조심하세요. 네. 네. 아이고. 건강하세요.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 짤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을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아이, 또 이렇게 재밌는, 예. 네, 기사님 만나셔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가 일단 김재나 후보가 있는 곳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저희가 이번에도, 네. 아, 런닝맨 버전. 뛰어갈까요? 아, 뛰어가겠습니다. 네. 자, 조심하시고. 가까운 거리지만.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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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계시네요. 아, 저기 계시네요. 네. 네. 해바라기.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게 이 버전이잖아. 사장. 아이고.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4번. 네. 오늘도 해바라기를. 산에서 뵙다가 현장에, 예. 나오니까 더 좋네요. 그쵸? 예. 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무척 좋고요. 네. 드디어 김제남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 노란 꽃피는 노란 계절. 네. 김제남의 계절. 맞네요. 4번 김제남의 계절이 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사람이 좋은 은평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은평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은평을 책임있게, 실력 있게 만들어갈 은평을의 후보 기호 4번 김재남입니다. 우리 오마이뉴스의 팟짱 은평에 와주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확실하게 실력껏 은평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재우 의원하고 맞짱 뜨고 있잖아요. 팟짱의 맞짱 4번 김재남. 희망의 꽃, 해바라기 노란 꽃 계절인데요.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이 봄바람, 4번의 노란 꽃바람 버티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다르게, 예, 이쪽으로. 여기 확실히 역광. 이 시장에, 네.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평소와 다르게 막 흥이. 네, 흥이 넘치셔요. 흥이 넘치세요. 약간 10cm 떠 계신 것 같아요. 10cm. 저희가 오늘은, 네. 그 직접 그 김재남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네. 저희가 민심도 함께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예. 민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2번 후보랑 같이 갔는데 자 1번이라고. 1번 후보랑 같이 가는데 자기는 2번이라고 그런 상황이 이럴 때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네. 저희가, 네. 아, 참 민망해요. 네. 자, 오늘은 응암 종합시장에 과연 1번이 많을지, 아니, 2번이 많을지, 4번이 많을지. 여기는 역촌 중앙시장이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역촌 중앙시장. 네, 가련동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가련동 주민, 은평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가련동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여기가 요즘 우리 상인들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어려워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한 기운은 이 가련동에 있는 이 중앙시장으로부터, 네. 우리 상인들 마음 편히 장사하는 이런 꿈과 희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랍니다. 그래서 상인들 손잡고 오늘은 한번 민심 탐방 같이,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한번 함께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니 우선... 우리 저 지금 보고 가셨는데 보고 들어가셨어요. 사장님 들어가셨어요? 한번 모셔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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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의, 네. 팟짱 TV고요. 네. 여기에 멋진 분들과, 네. 함께 오늘, 네. 네. 은평 의뢰, 네. 선거 민심 탐방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번에 은평 의뢰 좀 바뀔 것 같죠? 네,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김재남 후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자, 어떠세요? 직접 나와서 활동. 아, 열심히 하시고, 네. 또 우리 또 시장이, 역촌시장이 죽어 있어요. 근데 또. 의원님이 이제 후보님께서 또, 네. 시장 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니까, 아,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요. 네.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아니, 경기 안 좋은 게 요즘만, 네. 그래요? 아니면 예전 몇 년 전부터 쭉 그런 거예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부터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아니 정부가 계속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네. 뭐 말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법안 이거 통과시켜 달라. 네. 밀어붙이고 있고 한데 이런 모습 보면 좀 어떠세요? 마음이 좀 안 좋죠. 안 좋다. 네. 예. 그럼요. 이 자영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정치한 사람들이야 뭐 입으로만 그러지 네.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재호 의원 지역구잖아요. 네. 이재호 의원이 또 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또 이제 김재남 후보도 나와 있고 글쎄요. 어떤 후보한테 좀 마음이 좀 아 글쎄요. 저 같은 네. 저 같은 유권자가 볼 때는 네. 이번에 이제 물갈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재호 의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더 열심히 의견입니다. 일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예예 예, 그럼요. 아 근데 보니까 또 야권이 좀 분열되어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네. 여기서 많은 우려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표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이번 선거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정치권들이 아...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네. 그 이번에 보면 공천 파동도 있고 네. 싸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좀 마음이 좀 여야 양쪽에 좀 실망을 좀 하시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김재남 후보한테 또 마음이 더 아, 더 가요. 더 가요. 그래서 1당, 2당이 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 열정적이잖아요. 예. 굉장히. 아, 예. 아, 처음 뵀는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주위 분들 좀 선전 좀 하고 계세요? 예, 예. 아이 이제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아, 네.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우리. 아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우리 사장님께서 네. 그 핵심을 딱 찍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경제가 시민분들은 네. 시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위대하신 네.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그 찐빵집 만두집 사장님 인사하셔야 될 거예요. 여간 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신호 왔어. 빵 다 익었다고. 빵 다 익었다고. 네. 빵 다 익었다고. 우리 동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우리 동네 장인의 맛. 자, 역촌 중앙시장에 네. 왕만두, 왕 찐빵. 오. 확실하게 일로 오시면 가장 맛있는 아, 할게요. 우리 엄마 왕만두고요. 장인의 손맛이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요. 기본 1, 2년 장사 안 하십니다. 한 번 장사하시면 30년. 오랜 장인의 솜씨, 장인의 마음 정성.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30년째 만두를 해야죠, 30년. 30년은 미래를 바라보고 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니, 요즘 좀 장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주춤하죠. 아, 많이 예. 또 주춤하다. 어딜 가나 예. 들을 수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아, 좀 맛있게 보이네요, 근데. 자, 그러면 이번 선거 하잖아요. 예. 자영업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실 텐데, 장사 때문에. 예. 투표는 하시나요? 해야죠. 아, 하신다. 예. 아니, 그러면. 어떤 후보, 어떤 정당, 뭐 이것도 마음에 계실 텐데 네. 어떤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낫겠죠.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 그렇죠. 네. 모든 게 방향이 조금 예, 잘못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 지금 그쪽으로, 현재 예, 예. 정부나 집권당은 좀 뭔가 좀 잘못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뭐 대기업 위주, 뭐 부자 위주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예. 있어서 네. 만두 사러 오셨어요. 아 예예 아유 죄송합니다. 주차해놓고 지금 아예 예. 빨리 가야 돼요. 네 저희 여기 한번 예 그러면 우리 옆집으로 가서 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알려드려야 돼요. 자 저희가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네 말씀을 드리시죠. 예. 자 우리 이 가련동에 역촌중앙시장에 가장 멋진 옷을 팔고 네, 계신 옷을 저희 보여드리죠. 비버리스 폴로클럽의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오시면 대한민국의 네. 가장 멋진 패션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달려오십시오. 주인도. 주인도 멋있어요. 주인도. 아 이게 패션이 남다르세요. 비버리스 폴로클럽. 네. 오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 패션감과 이 찐 분홍이 들어가 있는 이 바지 팬츠 그리고 이 뭔가 받쳐 입은 이 코디가 남다르세요. 고맙습니다. 이 선글라스까지. 네. 패션의 완성까지 자,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네 구산점. 구산점. 예. 비버리스 폴로. 네. 여기로 많이 오시면 팥장에서 오셨다고 한번 깎아주실 거죠? 예예. 예, 싸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팥장에서 오시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이런 옷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멋쟁이 사장님께서 팥장에서 왔다고 하면 오마이티비에서 왔다고 하면 싸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 하지 마. 안녕하세요. 와, 이
안녕하세요. 예쁜 반지나 옷걸이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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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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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안 나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표 꼭 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투표는 꼭 하시겠다고 아, 말씀하시네요. 예. 시민분들께서 투표 안 하시겠다는 네. 분은 안 계세요. 지금 제가 만나보니까요. 역촌시장. 역촌시장이군요. 네, 좀 인사하셔야죠. 예. 네, 인사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튀김집. 와, 맛있는 냄새. 아, 저는 이렇게 냄새. 끌리네요. 맛있는 반갑습니다. 냄새. 반갑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 120국에 홍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튀김. 예. 유명한 튀김집. 가마솥 순대, 떡볶이. 유명한 튀김 만두 부산역점이네요. 예.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제가 만나보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하면 그러잖아요. 좋은 소리도 한번 나가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 투표는 하시나요? 네, 저희 합니다. 오, 멋지신다. 어떤 네. 부분을 좀 살펴보실 거예요? 어떤 정책? 어떤 저희요? 공약? 우병리서 네. 좀 그런 추진되고 있는 거 서로 공약 같은 거 한번 비교해보고요. 공약 비교해보고. 예. 그리고 좀 더 나은 분한테 좀 될 수 있는 분한테 저는 찍을 겁니다. 아, 될 수 있는 분한테.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공약이 잘 지켜줄 수 있는. 오. 맞습니다. 공약은 폭풍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네. 공약이고요. 네.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력입니다. 네. 검증된 실력. 네. 최우수 국회의원 김재남 검증된 실력으로 확실하게 실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예, 예. 우리 유권자님. 아, 네, 좋은 거.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튀김 조심하세요. 쏟아질까봐. 예.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예. 똘똘한. 네. 유권자. 그렇습니다. 정책을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봐야죠. 네. 네. 아 정말. 떡집도 예. 있고. 안녕하세요. 마트도 있고 예 여러 안녕하세요. 집이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오마이 TV에서 네. 지금 네. 후보님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 가련동에 있는 역촌 중앙시장에 홍보차 나왔습니다. 제가 가련 중앙시장의 홍보 대사입니다. 오렌지 마트. 네. 이게 오렌지 색은 오렌지가 많은 색입니다. 이겠다. 네, 오렌지도 있고. 오렌지 마트 사장님. 네. 네. 아니 네. 이번 선거 투표는 하시죠? 아 그럼요. 국민의 의무, 유권자의 네. 의무인데 꼭 해야죠. 예, 어떤 걸 좀 따져보실 거예요?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안 찍으려고요. 아,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 안 찍는데요. 어떡하지? 저 조금 나오는데. 근데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있어요. 좋은 일로 잘 나오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김재남은 그동안 실력이 검증된 국회의원으로 최우수상 탈 때마다 TV에 나왔습니다. 좋은 일로 나올 때는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우리 은평에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 동네에서 잘하시면은 열심히 잘하시면은 예, 제가 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야, 여기가 예, 여기 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여기 저 기호 8번 그분이 좀 인지도가 별로 옛날에는 좋았는데 아, 그분.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 갖고 예, 무서워서 그분.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아, 그렇군요. 예. 뭔가 희망을 드리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김재남 후보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만약에 20대 국회에 가게 된다면 저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저기 제가 화면 몇 번 봤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렇게 하셔도 꼭 그 나중에 그렇게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네. 약속을 지켜달라. 소상공인 대변인, 자영업자 대변인으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때까지 꼭 손잡고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네. 네, 여기 보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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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어르신. 네. 차온다. 박주민 후보보다. 예. 활기가 넘치시네요. 더 잘한다. 더 잘한다. 박주민, 저희 박주민 만나고 왔거든요. 네. 박주민 후보보다 활기가 안녕하세요. 넘치시다. 네. 네. 서민들 진짜 비례는 정의당 뽑아라. 와우 와우 와우. 네. 좋습니다. 아, 책에 봐라. 유명한 튀김집이네요. 뭐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 바히 4번? 4번. 야발라 바 이게 뭡니까? 야발라 주문을 바히 외우시네요. 주문을 4번 야발라 바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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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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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기발랄하십니다. 좋아요. 은평의 네. 호랑이 다시 만나니까 와우.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계시네요. 네. 요즘 은평에 자자합니다. 네.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 은평 호랑이 김재남을 지킵시다라고 네.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 김재남 후보님 정말 이렇게
넘치는 현장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4월 13일 이제 총선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은평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김재남 바람으로 불고 있습니다. 네. 은평에 노란 꽃 피는 희망의 시절을 가득 안아 오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은평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고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오랜 맹주가 너무나 오래도록 정말 우리 동네를 낙후하고 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과 서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는 사랑이 넘치는 은평을 기호 4번 김재남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녹용과 마카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아, 옆에 장윤선 기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팟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네. 아, 오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뭘 먹었죠? 저희는 돈가스 먹었습니다. 왕돈가스. 아까 왕돈가스. 박주민 후보가 방문했던 예, 곳을 우연히 또 들어가게 돼서 사장님께서 콜라 서비스 주셨어요. 아,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예, 정말 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는지 뭘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올려주세요. 네.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네. 궁금하고 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와 있는 곳은 바로 이재호 네. 의원 이재호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은평을 지역구 네. 이재호 불광역 지하철 6호선 불광역 앞인데요. 네. 이재호 의원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서 청년 한 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 말씀을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키가 정말 훤칠하세요. 아니,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잘생긴 청년 옆에 있으면 네. 아줌마는 기분이 좋아져요. 장윤선을 웃게 하는 네. 예, 청년. 아니, 자. 내 친구 아들들도 이제 20살인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벌써요? 그럼요. 네. 네. 자, 네. 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민심 알아보고 있는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저는 현재 불광동에 살고 있는 양재혁 22살입니다. 22살. 불광동에 그러면... 살고 있는 양재혁 씨.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예, 학생이세요? 아니면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인. 아, 직장인이세요? 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요식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셰프세요? 주방 보조 역할. 아, 그렇구나.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자, 이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하러 가기로 했어요. 다 같이. 아, 다 같이? 오, 식당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네. 이제. 와, 민주식당. 민주식당. 민주가게. 그렇군요. 네. 네. 왜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손을 다 잡고 가시나요? 네. 왜 다 손잡고 가기로 했어요? 그 저번 선거 때는 제가 이제 투표를 안 하고 방관을 했었는데 네. 네. 이번 투표에서는 좀 경제가 좀 살았으면 하고 일단 식당이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경기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선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다 같이 가서 이제 투표하기로 몇 했습니다. 명이에요? 동료들이 몇 명?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10명. 와, 10명의
시민들, 유권자께서 한꺼번에 가서 투표를. 아니, 네, 멋집니다. 의견 통일을 해서 가는 겁니까? 각자 이제 원하는 때. 네. 네. 예. 네. 비밀리에. 네, 그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돌아보면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를 좀 바꾸고 활기를 넣을 수 있는,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후보 당에게 투표를 하실 생각인가요? 좀 네네 미래지향적인 후보한테 좀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이세요. 22살 정말 제일 좋은 나이인데 이 청년들 중에 흙수저 금수저 논란도 있고 헬조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한테 바라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 똑같겠지만 뭐 흠수저 금수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살았으면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차별이나 그런 거 없이 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네.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군대도 가야겠는데요? 군대 언제 가요? 근데 좀 연기해가지고 내년에 갑니다. 내년에. 아, 그래요? 네. 군대 인권 문제 또 심각해가지고 아유 걱정해요. 엄마들은 군대 보낼 때 어머니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 엄마가 네. 군대 보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 방송을 전국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하. 우리 청년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투표 같이 하자. 손잡고 가서 같이 네. 하자. 그런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청년들에게 한 말씀. 네. 친구들. 친구들아, 청년들아. 친구들아. 그 젊은 사람들도 그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좋은 나라로 서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짧지만 강렬한 네. 메시지. 정말 네. 저 응원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청년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 이제 이재호 후보를 만나러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네. 이재호 후보가 지금 보면 뭐 유세 차량을 동원한 그런 정말 네, 그 시끄러운 데일리 컨셉이 아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운전, 오늘은 걷기, 후보, 걷기. 네. 달리고 걷고. 그렇죠. 오늘은 런닝맨. 조심하세요. 예, 네, 카메라. 카메라 조심하시고요. 자, 정현덕 예. 기자가 네, 뒷걸음질로 찍고 있는데, 오, 예, 잠시만요. 저희가 앞으로 가죠. 네, 저희가 앞으로. 가죠. 네, 저희 뭐 얼굴이 계속 나올 필요 없잖아요. 네. 뒷모습이 좀 나와도 됩니다. 뒷모습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아, 건너면 바로 계신가요? 예. 지금 함께 가시는 분은 이재호 후보.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재호 후보가 예, 예. 좀 어떤 컨셉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나요? 아, 저희 그냥 지역을 이렇게 좀 순회하시면서 네. 주민들의 일일이 한 명씩 만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만나세요, 이재호 후보가? 제가 잘 많이 만나시겠죠? 정말 많이 만나시고 되게 조용한 선거 운동을 하세요. 맞아요. 기자들이 따라 붙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힘들어요 찾아가기가. 네. 그 동선 후보 동선이 공개가 안 되는 후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좋은데 예, 예. 정도만 공개하시고 대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일정이어서 후보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재호 후보 단독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장윤성 기자는 단독을 사랑합니다. 아, 네. 2번이에요. 아, 졸지에 8번이 예. 돼갖고. 2번이 8번 되셨어요? 1번이 8번. 아, 1번이 8번 되셨어요. 오호. 예. 예.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 동네에서 몇 년이시죠? 48년. 아, 48년. 예. 그러니까 언제 이 동네 오신 거예요? 69년. 1969년. 예. 1960...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입니다. 제가 1970년에 태어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아, 정말. 네. 어이, 조심하십시오. 네. 예,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십시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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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지금 번호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예. 사실 1번은. 예. 예, 접니다. 예. 2번이에요, 2번.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기호 8번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인사하시면서도 8번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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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네. 그랬건 내가 1번인 줄 알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8번을 주면 또 갑자기 8번이 됐냐고. 아.
그래서 설명해 줘. 설명을 해. 설명을 해. 아, 아니, 사람이 안 계셔요. 준비한 두 번 더. 더 네. 일이 힘들게 됐어요. 아, 쉬운 길라도 또. 안 계시는데도 네. 명함을 올려놓고. 안 계셔도 명함을.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8번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먼저 네. 이제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까지 이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시, 23일 12시까지 탈달 안 하면 무소속도 출마를 못 하게 돼요. 아. 그래서 23일 11시에 탈달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예. 나니까 24일 날 그 이쪽에 공천을. 공천이에요, 맞아요. 공천했다, 이래 내가. 저는 너무 궁금한데, 김무성 네. 대표가. 네. 그렇게 그 당인 파문을 일으켰을 때 어떠셨어요? 네, 계세요? 네. 아,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졸지에 바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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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마이TV가 지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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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방송 전 세계 125개국에 아, 예.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어디선가 화이팅. 화이팅. 예. 아, 보고 계신 거. 예, 예.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네, 나비 아트 스쿨에서 지금 네, 예, 응원을 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얘기를 예.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계속 돌고 있었는데 예. 이 김무성 대표 당임 파동 이게 딱 벌어졌을 예. 때 예.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시잖아요. 아, 저희들이 23일 11시에 네. 탈달하게 되니까 네. 한 시간만 이제 만에 탈탈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출마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4일 들어가서 이제 소위 당 그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 수 있었으면 사전에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전에 알았으면 탈당도 안 해도 그렇죠. 되고. 8번은 안 받았을 텐데. 8번은 안 받은 그런데 네. 네. 그래 놓고 나니까 신분이 무소속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갑자기. 무소속이니까 일단 당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번호가 차지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끝번호가 되어버리니까. 네. 1번은 없고, 그러니까 무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이 지역은 이재호를 밀어준다, 뭐. 밀어준다. 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주나 지금 처음부터 그냥 공관에서 내려왔을 때 딱 제 돈 걸어갖고 공천 네. 바꿔갖고 얘기 안 된대 해서 네. 줘버렸으면 이 고생을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이재호 후보가 공천을 아예 이제 못 받게 되는 예. 경선도 못 해보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후보는 공천 안 하겠다. 예. 이한구 위원장의 말도 있었고 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 그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아, 전 사실 좀 암담했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미래가 암담한 게 아니고 네. 우린 뭐 국회의원을 이제 참 정치를 했으니까 근데 이래 되면 나라 이게 정치가 여당이 이렇게 하면 여당이 굳건하게 서야 야당을 견인도 하고 또 때로는 야당과 이 대립도 하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당이 도덕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네. 나라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국민들로부터 야 해도 너무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 진짜 정치가 암담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절망감 같은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절망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한국일보 조사를 보면 네.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치 국회 심판론이 우세했는데 네.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52%로 맞아요. 우세하고 네.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유승민 또는 이재호 후보에 대한 공천 파문 문제가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거고 따라서 TK와 40대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는 건데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마 우리 새누리당이 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 네. 민주주의의 상식을
벗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를 지지하고 야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네. 아 저거는 정치 상식이 아니라 네. 저건 진짜 저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이 유권자들 가슴 깊이 딱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딱 물스며들듯이 자리 잡아버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네. 딱 첫마디가 그래요. 아, 우리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야, 해도 좀 너무했어. 이런 반응도 있고, 마침 이 지역은 그 공천 파동되기 얼마 전에 네. 그 조선일보 어디서 여론조사 한 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다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네. 아, 여기 이재호가 압도적이고, 네. 소위 공천을 준 후보가 3%, 뭐, 네. 2% 이래 됐나 아는데, 네. 야, 저건 좀 너무했다. 네. 아무리 그동안에 아, 이재호가 바른 소리 한 건 알지만은, 네. 그러나 그건 그거고, 공천은 공천이지. 네. 당에서 그 바른 소리 좀 했다고 무슨 정체성 위반이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네. 아니, 내가 용납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유권자들이. 예. 유권자들이 예. 용납을 못 하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 택시 기사분 저희가 민심투어를 예. 했는데요.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다 떠나서. 예. 바른말 예. 했다고 공천 안 준다? 이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들을 예. 하십니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또 그러고 내가 바른 소리는 하지만은 그게 예, 저 정치나 당에게 또 정부의 약이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정말 뭐 또 당이 어려울 때는 내가 한 번도 당론을 거스른 적이 없잖아요. 네. 어, 당이 뭐 하자 그러면 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가고 네. 내가 늘 그랬지.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파도 일어나니까 유권자들이 이재호는 찍어주겠는데 이재호는 찍어주는데 당이 그 당이 좀 너무했다 네, 뭐 그런 거 너무했다고 예. 지금 대구에서는 예. 유승민 의원, 유성걸 예. 의원, 권은희 의원 예. 트리오로 함께 예. 이제 공동 유세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십니다. 예. 이재호 후보는 같이 안 하십니까? 대구라 가는 거는 예. 구가 나누어져 있지만은 네. 사실 한 선거구잖아요. 네. 네. 대구 뭐 동구든 어디든 네. 대구 네. 자체가 네. 하나의 선거구고 네. 하나의 정서니까 그게 가능한데 수도권은 그게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지역마다 정서가 다 다르잖아요. 네. 또 지역마다 그 후보가 그 지역 유권자들하고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주민이 보는 그런 눈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그 무슨 이 수도권에서 무소속들이 연대를 해갖고 뭐 공동 유세를 네.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게 피차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네. 이번 선거 끝나면 정계 개편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으로 복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는 복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원당. 아, 원유철 씨 탈당했는데 내가 복당시켰는데. 네. 아 예. 에서 네. 다 얘기했어. 아, 그래요? 여기 시방 은평에 할 사람 누가 와서 아니 저 이 아이 영념하래. 아, 예. 아 유치원 버스. 예. 예. 마이크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다 말씀해 주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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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원유철. 원유철 원내대표 당대표는 안 된다고. 원유철 씨 저 이인재 씨에 따라서. 탈당해서 국민신당 만들고 그 당 망해갖고 네. 아, 놀 때 아, 내가 권유해서 복당시켰는데 아, 그래요? 그럼 선거 전에는 당 간부들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전에 네. 홍사덕 씨가 광주인가 어딘가에 네. 출마했을 네. 때 당 대표가 내려가서 홍사덕 씨 당선돼도 절대로 입당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입당 안 시켰습니까? 선거 끝나면. 그 원래 네. 정치적인 수사는 그러는데 네. 이번에는 지도부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자기네들이 우리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으로 그런 것들이 다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안 그러겠어요. 네. 예. 30% 네. 때로 내려 40%에서 30% 서울은 내려 그럴 거예요. 수도권은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럴 이게 거예요. 도저히 민주주의가 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럼 선거 끝나면 바로 당으로 복귀하실 생각이십니까? 복귀를
어차피 빨간 옷 입으셨어요. 아, 예. 아, 여기는 1번 후보가 없으니까. 아, 예. 아, 예. 내가 진짜 이 빨간 옷을 안 입고 다니면 네. 진짜 사람들이 네. 어. 아. 아, 1번 찍어야 될 사람들은 아, 우리 어디 찍지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 공천을 못 받게 된 유재길 네. 후보가 소송을 하겠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정권 유권자들에게는 참정권이 위배가 됐고 또 본인 스스로는 공모단임권을 피해를 봤다 이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 본인으로선 참 안 됐어요. 아, 본인으로서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 버렸으니까. 내가 같은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본인으로서는 안 됐는데 네. 그러나 이제 김우동 대표가 처음부터 예고를 했잖아요. 어느 지역을 안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당은 당규를 심하게 위배하는 지역은 나는 나린 거박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경우가 누가 봐도 은평은 해당된다고 다 보는 거죠. 나를 겉오브 쉽게 네. 들을 때 아 저기는 다한 단계 어긋난다. 그러니까 겉오프 해야 할 어떤 조건에도 내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동 대표로서는 딱 대표적으로 다음 단계 어긋나는 지역이 이재호 지역이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으니까 아. 예, 당으로서는 뭐 그건 또 당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유재길 씨 본인의 입장에 돌아가서는 그 준비도 한참 했는데 네. 그 참 안 됐죠. 개인적으로는 안 됐죠. 네, 안 됐죠. 네. 뭐 법적으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네. 개인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당선되시면은 네. 네. 뭐 당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은 네. 좀 이따 가시든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역할을 하실지 뭐 유승민 뭐 다른 의원들 지금 그 이른바 공천 학살을 네. 당한 네. 분들과. 네. 함께 뭐 뜻을 모아서 뭐 정계 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선거 끝나봐야. 아, 이게 중요한 질문이 또 이렇게. 아니, 선거 전에. 네. 선거 전에 네. 너무. 아, 일단 너무 선거를. 앞서가. 아, 예, 너무 네. 앞서가. 선거 예. 아니, 궁금해.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지금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계셔서 무난하게 그래요. 당선 안정권이 아니,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선거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 하잖아요. 뚜껑 네.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선거 끝나고 당선이 돼. 해야 예. 그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네. 선거도 안 끝났는데 그 의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금방지다 그러지 예. 네. 저희 기자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네. 내가 네. 오마이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가 네. 내드릴게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내가 원래 인터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인터뷰 권을 획득을 했는데 예.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여기.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뭐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유승민 찍어내기 그리고 이번에 또 공천도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공천 못 받았으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네 박근혜 예.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분 아닌가 보다 예.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건 극소수지 극소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의 심정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고 유권자들이 그 지역에 각 후보를 대하는 심정은 또 다른 거니까 네. 예, 그건 뭐 꼭 일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저희가 들어보면 서민분들 또 청년분들 예. 들어보면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예. 정권 예. 들어와서도 예.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예. 계속 힘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 계속 계셨고 예. 후보시니까 책임도 느끼실 거고 예. 아니 우리가 또 여당 후보 뽑을 이유가 있을까? 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책임감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아, 여당이 정치에 대한 책임은 여당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야당의 반대를 하든 비판을 네. 뭘 하든 간에 결국 정치를 잘 풀어가야 할 책임은 여당에 있는데 네. 여당의 국정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여당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 아니지만 사실상 여당 국회의원을 좀 전까지 했던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죠.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당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당 이런 정치적인 신뢰도 얻어야 되지만은 이 정부가 이 선거나 정치 이런 데 너무 매몰되기보다가 네. 지금 중요한 게 경제 안보잖아요. 네. 지금 안보도 맨날 북한에서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도록 해주면 네. 사실
정치는 저절로 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당의 책임이 있죠. 네. 여당 책임론,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8년에 대한 경제 심판론,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도 옛날에 그 여권, 더구나 군사 정권과 같은 노태우 시절에 경제 책임자를 했고, 네. 오늘날 경제가 뭐 시간 딱 끊어가고 이때부터 잘못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주 우리나라 경제가 역대 정권을 내려오면서 이게 잘 못 풀어갔는데다가 세계 경제하고 결부돼서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은 자기도 한때 여당의 경제 수장이었는데 갑자기 야당에 갔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예,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이지 그건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네. 또 물론 야당으로서는 지금 선거 전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뭐 선거 때니까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네. 식자층은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되게 이렇게들 생각하죠. 그렇군요. 또 자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으면 박근혜 정권이 잘 되는데 자기 전부를 바쳐야지. 자기가 박근혜 정권 하에 경제민주화를 이루어가겠다고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해야지. 그 마음이 안 맞다고 나와가고 홀라당 또 야당 가갖고 또 야당에 가서 자기가 만들 정권도 비판하고 그런 것이 정치. 그분도 좀 따당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따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딸을 당해도 본인은 그러면 안 되지. 예. 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내가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 총선에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아이고, 뭐, 내가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같이 안 했나요? 정치인은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네. 끝까지 그 정권과 책임을 같이 해야죠. 자기가 딸을 당하든 안 당하든 간에 네. 그게 정치인의 도리죠. 네. 이재 후보는 사실 과거에 민중당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과거 학생운동도 하시고요. 네. 한국의 어쨌든 인권 상황과 네. 노동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네.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1번 당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정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 이른바 제3당의 출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너무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입장에서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 네. 게 좋겠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네. 아마 그런 흐름이 네. 좀 이렇게 표출될 거예요. 너무 이게 그 양당 체제가 오랫동안에 굳어지면서 여당대로 야당대로 거의 정치의 한계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표출될 시점 왔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 예, 요동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네. 그 여당에서는 그 180석 원유철 대표가 얘기한 것이기도 한데요. 개헌까지도 간다. 그래서 이른바 장기 집권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네.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 그동안 개헌을 굉장히 주장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는데 예. 좀 그 개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었을 텐데 예. 그 개헌을 도용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들 본인들이 희망사항이지 네. 실제 민심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는 선거 끝나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봐야 예. 된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은 예. 좀 네. 돌아다니면서 예. 민심을 좀 함께 탐방을 예. 하면서 또 여쭙까요? 이거를 이걸 제가 듣고 싶은 게 아까 네. 그 여당을 네. 여당이 잘해야 된다. 그 책임론도 네. 있지만 네. 여당이 잘해야 되니까 네. 여당 지지 호소발을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당 자체가 사당화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네. 공천 과정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의자에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했대. 나는 사당화된 다에는 돌아가지 그렇죠. 않겠다. 그러나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는 또 정치라고 하는 건 생물이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여당이 어떻게 체질이 바뀔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뭐 섣불리 네. 당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아주 빠르고. 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또 민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국제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요. 시민분들 만나시면서 예. 그러세요. 저희가 예. 함께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굉장히 재밌는 구운 것 같아요. 네. 졸지의 8번이 됐습니다. 네. 졸지의 8번이 됐습니다. 졸지의 8번이 됐습니다. 예. 예. 옛날 그 제일역에 계셨어요. 예예예. 예, 그 재정부 타고 산에 예. 갔다 오시다가 예예. 좋아해가지고. 예. 전 영원한. 예. 아니. 아니 이지호 의원이 이 지역에서 좀 잘 해 왔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그러면요. 잘 오셨지. 그래요. 저 서민들. 이번 공천 과정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 보셨을 텐데 이번에 못 받으셔가지고. 열 받으니까. 열 받으니까 말씀하시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화이팅. 예. 네. 네. 와, 정말 곳곳에 팬들이 네. 계세요. 많이 다니셔서.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도 공인 중개사인데. 네, 부동산이 이렇게. 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네. 보네요. 저희가 이제 네, 마무리를 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요. 네. 여기서 이제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예. 네. 자, 후보님, 저희가 이제 네, 여기서 마무리를 예. 해야 되는데요. 예. 네. 끝으로 전 세계 125개국 아, 예. 시청자분들 아, 예. 예, 말씀 한 말씀 유권자들께. 예. 전 세계에서 오마이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또 안보나 정치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언제 대한민국이 뭐 편안할 날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워나갑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오마이 때문에 겸하여도 네, 네, 우리 정인덕 기자랑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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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윤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